이주영 여배우 여혐 논란, 결국 인스타그램 폐쇄. 이주영 여배우 여혐 논란, 결국 인스타그램 폐쇄. 게임회사 여직원들에서 푸딩 역할로, 그리고 역도유정 김복주에서 요즘 이선옥 역할로 인기가 수직 상승 중인 영화배우 이주영. 1992년 생으로 올해 나이는 25살, 소속사는 YNK 엔터테인먼트에. 이주영 학력은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졸업. 나름 2014년에 고양 스마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중성적이고 매력있는 마스크로 앞으로 가능성도 참 좋아 보이는 배우인데요. 바로 사진 속의 인물이 배우 이주영입니다. 여성적인 듯, 중성적인 듯, 동양적이고 아시아적으로 선이 고운 마스크가 참 매력적이죠. 그런데 배우 이주영 씨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여혐, 여성 인권, 여성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말 잘못했다가 사과문 쓰고 인스타 문 닫고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도 매갈 지지 선언했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문제가 된 이주영 트위터글 가져와 봅니다. 여배우는 여성 혐오 단어다. 이 간단한 문장이 이해 안 가면 공부를 더 해라. 여성 혐오는 여성 공격 외에도 차별, 부정, 폭력, 성적 대상화도 속한다. 평소 남자 배우는 남배우라고 안 부르는데 여자 배우는 여배우라고 쓴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이 남자라는 시선에서 비롯된 거라 여혐이다. 해당 글을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게재한 이후로 이주영 인스타그램, 이주영 트위터 등 SNS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차별과 혐오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누구더러 공부하라고 하는 건지. 여배우가 혐오라는 당신 머릿속이 궁금하다 등등. 요즘 푸른 바다 의전설 보느라 역도요정 김복주는 실시간으론 못 보지만 그래도 제방 나올 때마다 꼭 챙겨보는 드라마가 역도요정이었는데, 호감 가던 이주영 배우의 발언 개인적으론 조금 실망스럽네요. 차라리 거기서 멈췄으면 다행인데. 이주영 배우 말하는 게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요. 공부도 해라라는 말도 다분히 공격성이 있는데, 제 밥그릇은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라는 말로 팬들의 충고를 무시하더라는. 이주영 배우는 본인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리플이나 멘션으로 받으면 차단을 하는 모양인데 좀 씁쓸합니다. 물론 이주영 배우의 의견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여배우라는 단어가 차별적인 단어일 수는 있지만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이고, 그걸 혐오라고 공격적으로 몰아가는 건 좀 그래요. 그렇다면 남성 간호사는 남성 혐오인지, 아마 남성 간호사라는 말도 여혐이라고 주장하실 분들도 많겠지만요.
제 생각엔 여배우는 여혐이다 라는 주장 자체가 너무나 억지스럽고 많이 나간 단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그냥 만물여혐인 듯이요. 이주영 배우도 메갈리아 하시는 건지.